민혜경은 KBS 불후의 명곡에 출연하여 김범룡의 바람 바람 바람을 불러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활동에서는 중장년층의 반응이 크게 반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혜경은 1961년생으로 올해로서 61세가 되는데 1980년 서울가요제에서 누구의 놀이일까 라는 곡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상위 입상을 하지는 못했지만 앨범을 발매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실물 미인으로도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화면에서는 그의 눈과 이목구비가 너무 커 보일 정도로 강조되어 보이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오밀조밀하고 아름답다는 찬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민혜경은 60대를 넘어서도 프로필상으로는 161cm, 45kg 정도로 기재되어 있어 전성기 때는 말 그대로 인형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987년 민혜경은 댄스 가수로 전향하여 사랑은 이제 그만, 그대 낸 인형처럼 웃고 있지만 그대 모습은 장미 보고 싶은 얼굴, 미니 스커트 등의 히트곡을 발매하며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는 골든 디스크를 유쾌하게 수상하며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던 그가 얼굴을 드러내자 7080들은 그를 회상하며 매우 반갑게 반응했습니다. 민혜경은 언니 민재연 작은 오빠 백당기는 부활 매니저 출신으로 예능인 가족을 가지고 있으며 그는 댄스 가수로 전향하여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매우 암울한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1983년에는 요정 출입 스캔들로 인해 방송 출연이 금지되어 발이 무기게 되었고 그는 일본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동아일보 1984년 1월 25일 기사에 따르면 민혜경은 23살이던 1983년 요정 출입 스캔들로 인해 동갑내기 배우인 금보라와 함께 방송 출연이 금지되었으며 가수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민혜경은 해당 스캔들에 대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탄원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하였으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소동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소속사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리아를 낮게 차기 위해 노력하고 또한 든든한 백업을 얻기 위해 유력 재력가와 관계를 맺기를 소망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일부 연예인들이 비밀 요정의 출입과 관련된 소문에 대해서는 22세의 민혜경과 금보라가 요즘에 떠도는 소문이나 일부 지상파 방송에서 보도된 가수의 명과 탤런트 K양이 자신들을 지칭한 것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비밀 요정이 어디에 있는지나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며 결백을 주장하는 탄원서를 관계 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민혜경이 두 개의 TV 방송국에서 갑자기 출연을 규제받고 있어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 그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생활을 철저히 조사하여 결백을 밝혀달라는 탄원을 했습니다. 민혜경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괴로움을 겪어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으며 특히 지난 연말에는 10대 가수에도 끼지 못하고 TV를 전혀 보지 않고 지냈다고 토로했습니다. 예전에는 루머로 인한 피해가 더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민혜경은 결국 일본으로 건너가 솔로 활동을 시작했고 사건에 대한 별다른 진상조사 없이 1984년 1월에 방송 출연이 해금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기대했던 만큼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민혜경은 해금 조치 이후 2년이 지난 1986년에 귀국한 뒤 장르를 바꾸어 사랑은 이제 그만과 같은 화려한 곡으로 재기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이후 댄스 가수로 전향하게 된 민혜경은 여전히 신나는 곡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민혜경에게는 전화로도 보기 힘든 스캔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브라운관에서 갑자기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는 골든 디스크상을 6년 연속 수상할 정도로 1980년대에는 빼놓을 수 없는 가수였던 그는 애석하게도 1990년대 음악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개인적으로는 매우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전성기와 별다른 점 없이 잘 관리된 가수 민혜경의 근황이 대중들에게 미온적인 반응을 얻었다는 것에 경악했다는데요. 사실은 이미 결혼했고 장성한 딸까지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결혼을 모르는 상태였는데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남편도 원래 우리 민혜경과 조용히 결혼식을 하자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민혜경은 너무 자랑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 조용히 지내려고 한다고 합니다.
1995년에는 5살 연하의 남편이 인수와 결혼했습니다. 남편인 인수는 민혜경의 집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민혜경이 그의 카페에서 외상을 당하게 된 것을 계기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결국 결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민혜경은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에 먼저 프러포즈했고 이 적극적인 제안에 남편은 오히려 놀랐다고 합니다. 다른 커플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온 남편 같은 사람을 만난 것이 너무나 감사하며 만약 이 남자가 아니었다면 누가 자신을 건져주었을까라고 반문하며 아직까지도 남편과 연애 중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는 부리부리한 눈 때문에 남편을 꽉 차지 않을까 걱정했고 살면서 그런 선입견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기가 샘 같아서 자신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남편인 인수는 가끔 저주를 기도하고 잘못한 점에 대해서 며칠 뒤에 자상하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에 민혜경은 그를 지지하며 의롭다고 평가하며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남편은 이후 무역업으로 전향하여 성실하게 돈을 벌어오는 모습을 보여주며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에는 쉽게 허영만의 백방기행에 출연한 민혜경은 직접 요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남편의 카페는 민혜경인 라이브 카페로 개조되어 운영 중이며 여전히 그만의 노래와 무대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41년 차의 원조 디바인 민혜경은 남편인 애니 제가 요리를 맛없게 해도 다 먹는다고 칭찬했습니다. 미역국을 만들 줄 몰라서 미역에 참기름, 깨소금 소금 양파를 넣었다고 말한 민혜경은 고춧가루도 넣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역국이 진짜 이상했음에도 남편이 다 먹어줬다라 먹는 모습을 칭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악스러운 미역국을 군소리 없이 먹는 남편에 대한 칭찬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요리를 최근에야 시작했다니 그저 곧게만산 천상 가수인가 싶었지만 속사정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민혜경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처럼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의 언니인 민재현이 2010년에 방송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로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민재현은 SBS의 백이완 최영아, 조형기의 좋은 아침 돼서 2009년에 남인천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남인천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38년 만에 만학하게 된 사연을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는 엄한 아버지를 피해 다니며 반항심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고 중학교 1학년을 다니다 그만둔 것이었습니다. 약 24년 전 민혜경의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으며 민재현 자매의 아버지는 자식들의 지극정성으로 현재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2010년 방송에서 밝혀진 사실인데 그 당시에는 민재현이 한창인 시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민재현은 동생인 민혜경처럼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군인 출신의 아버지가 무서워서 한 번도 가족들 앞에서 꿈을 언급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1996년 기사에 따르면 민혜경의 아버지인 백남봉 씨는 소령으로 예편한 625 전쟁 때 화랑 무공 훈장을 받으신 전형적인 군인이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용감함과 솔직함을 중요시 여기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1992년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민혜경은 부모를 도맡아 모시게 되었습니다. 특히 백남봉 씨는 민혜경을 더욱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는 평소에는 엄한 아버지였지만 민혜경의 부탁만은 들어주는 딸바보였다고 합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지 2년 후 민혜경이 미국 공연에 가 있는 동안 백남봉 씨가 두 번째로 쓰러지며 완전히 의식을 잃었고 의사까지 가망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민혜경의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온 딸의 목소리를 듣고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이는 백남봉 씨의 회복을 알리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민혜경은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왔으며 멀리 공연 중이라도 꼭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가능한 짬이 나면 모시고 다니는 등 아버지를 아낌없이 돌봤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관리에도 철저했으며 얼굴이 불타서 전날 저녁 5시 이후에는 물 마시지 않는 등 자기 관리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목이 잠기거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식초를 마시며 무대에 서는 등 악바리한 면모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노고에 비하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효녀 가수로서 아버지를 아끼고 보살피는 모습이었습니다. 민혜경의 인생을 보면 가화만 사성이라는 말이 떠오르는데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숨은 현아였던 민혜경 씨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